네,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마리끌레르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일일 DJ로 잠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았는데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연 읽으면 될까요? 해를 넘는 해바라기님의 사연을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학 1학년 봄. 벚꽃이 아름다운 교정의 러브로드 벤치에서 참 아름다운 친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반하고 고백해서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연인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다른 성격이 주는 호기심과 특별함을 점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마저도 피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대하기 3개월 전, 저는 이제 그만하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봄 햇살 같던 시작과 달리 참 멋없고 건조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이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한때 사랑했던 관계가 꼭 결혼으로 마무리되어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요. 이 친구가 좋아했던 바람 같은 노래를 신청합니다. 승환님의 목소리로 한번더 대학교 1학년의 봄으로 살짝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되게 좀 풋풋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기억 속에서 좀 아름답게 추억하고 계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데, 바람 같은 노래를, 예, 이 노래를 한번 살짝 들려드려볼게요. 가자, 바람 같은 노래를 하고 싶어. 틀릴 듯 틀리지 않게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몸을 맡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 앞으로도 좀 아름답고 애틋하고 또 그런 추억으로 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이란 주제를 보고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코로나19. 저는 현재 중3입니다. 2020년, 저는 중학교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과 입학식 연기가 되었어요. 그해 6월,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생활의 첫 학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라인 개학에 들쑥날쑥 등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활이 생기고 새 친구를 사귀고 매일매일 친구들을 만나는 안녕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 참 많이 아쉽네요. 중3의 아쉬움과 욕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모든 것이었고 하나의 꿈이었거든요. 제 신청곡은 권진아 언니의 뭔가 잘못됐어입니다. 정성아님, 항상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10년이 지나고도 100년이 지나도 평생 팬할게요. 100년? 요즘 또 기대 수명이 올라가서 100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도 가져보고요. 이게 전혀 어떤 아쉬움과 욕심으로 들리지 않아요. 같은 코로나19를 겪었지만 또 상황이 너무 달라서 아마 이 느끼시는 마음이 어떨까, 이야기로는 좀 들어도 이게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라도 좀 친구들과의 추억, 또그 10대의 추억들을 많이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꼭 10년이 지나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길. 신청곡 보내주신 권진아 언니의 뭔가 잘못됐어.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러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어 너를 처음 본그 순간부터 난 너에게 달렸어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난네 사람이니까 넌내 세상이니까 2학기 때는 더 많은 추억 쌓기를. 아연 씨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보현님의 사연이네요.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소방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정승환 씨가 부른 도망가자를 듣게 됐어요. 노래로 위로를 한다는 게,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힘들 때마다 정승환 씨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내었고 지금은 소방관이 돼서 사람들을 열심히 살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뒤 승환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 힘으로 저는 앞으로 열심히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마다 듣고 용기를 얻었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입니다. 그래도 소방관이 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힘든 싸움을 끝내시고 또 이겨내셔서 꿈을 이루시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계신 거잖아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또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 또 많은 분들을 또 지켜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짧게 또 들려드릴게요. 널 위해 만든 이 멜로디 끝나지 않을 이야기 노래를 따라 도착한 곳엔 어제처럼 네가 있기를. 감사합니다, 보현님. 안녕하세요, 승환님. 저는 만남이라는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저는 요즘 설레는 안녕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초에 우연히 저희 반 앞으로 찾아온 옆반 남학생 친구 한 명을 보게 되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인사도 하게 되고 같이 놀기도 하며 점점 친해졌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호감도 쌓여가는 순간들이었고요. 이번 사연은 좀 간지러운 사연이네요. 이 사연을 보낸 날을 기준으로 어제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승낙을 하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러셔야죠. 그런데 이게 친구로서의 제안인지 호감을 가진 후의 제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아도 될 정도의 사람인지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여러 방면으로 승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며 사연과 함께 우효의 민들레라는 곡 신청합니다. 텍스트로만 읽는데도 뭔가 막 괜히 대리설렘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도 영화 보러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일단은 승낙을 할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왜냐면 본인도 우리 안비님도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니까 웬만하면 사람은 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 교류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영화를 보러 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너무 뭔가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천천히 영화도 보시고 또 더 의미 없는 대화들 의미 없는 대화만큼 의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누시고 다음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지는 사연이네요. 나중에 한 번 더 DM으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들으면서 막 인터넷 소설 읽는 것처럼 막 대리설렘을 또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안비님의 신청곡인 우효의 민들레 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안비님에게 꼭 봄이 오시기를. 이미 봄인 것 같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네요. 우리 희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7, 거짓말을 못해서 아직 마냥 20살 같은데 저도요. 아니 조금 덜어도 23세 멈춰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저도 그러거든요. 23세의 나는 그저 졸업이 하기 싫어서 도망친 휴학생이었고 그렇게 방황하던 3년의 시간 동안 나는 뭐가 하고 싶지? 할 줄 아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씩 조그마한 목표를 이루면서 더 나를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모든 것에 불안해하던 과거의 저와 안녕했어요. 지금은 그 불안하고 긴장감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설렘,
혹은 원동력이 될 거란 걸 알아요. 이런 생각을 며칠 전 팬미팅에서 승환이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네요. 역시 동갑이라 그런가 올해도 함께 눈부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승환이도 우리도. 저의 작은 이야기와 더불어 승환이가 불러줬음 하는 곡은 이 노래가예요.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멋진 저와 안녕하고 맞이할 수 있게 불러주세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20살 같고 23 같고 그런데 어느덧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냥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던 시절을 잘 견뎌내셨다고 하니까 일단 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여전히 좀 불안하고 겁도 많지만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아 맞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네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체감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팬미팅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책의 한 구절에 나는 겁이 난다고, 근데 겁이 난다는 사실은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난 되게 용감하게 겁이 나고 있다고 지금 그 요조님의 책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에 박연준 시인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쓰셨는데 최근에 저의 삶의 어떤 모토랄까요? 겁이 나지만 겁이 난다는 사실은 겁내지 않으면서 용감하게 겁을 내면서 앞으로도 살아가자. 지금껏 그래 오셨던 것처럼 잘 이겨내시고 무너져도 또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런 27, 또 28 앞으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청곡 이 노래가 살짝 들려드릴게요. 거꾸로 되돌려도 그곳에 네가 있다면 어디든 난 달려갈 거야. 그 시간들의 숨이 턱 막혀와도 널 볼 수 있다면 내 목소리 다 쉰다 해도 너를 위해서 난 노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또 만나봤는데요. 사연 모집을 했을 때 한 30만 명 정도 이렇게 보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한 분 한 분 다 읽어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의미로 제 신곡 안녕이란 말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안녕이란 말이 참 우습지. 우릴 시작하게 한 인사가 이젠 우리의 끝을 알려주는 말이 되었어. 담담히 헤어지는 법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나를 잊지 마. 네, 감사합니다. 안녕. 누가 오셨네요. 가볼게요. 안녕.